예심선교회가 주관해 전국연합 전도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700명 넘게 참석한 이번 수련회에서 주 강사로 나선 김기남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열방을 향해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남 목사는 평신도 시절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개발해 24년 동안 세미나와 수련회를 진행하며 네트워킹을 통한 말씀 훈련과 역할극을 통한 실전 훈련 등 다양한 전도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은 핵심이 메시지예요. 불신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예요. 성구를 쉽게 풀어서 성경을 쉽게 풀어서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전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같이 공유해서 훈련하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심선교회는 국내와 해외 33개 지역에서 매주 전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